마포대교에서 사람이 물에 빠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서둘러 구조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 119 순환구조대가 출동했다. 구조 장비를 갖추고 사고 발생 지역으로 향하는 구조대원들. 간신히 건져져 누워있는 사람. 과연 숨은 쉬고 있는 걸까?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다고요? 네. 우리가 거기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본인 시간 2분 정도 됐어요. 네. 물에 빠져 위기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해상 슈퍼맨이 있다.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울 한강에 나타난 슈퍼맨, 순환구조요원을 만나보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한강변. 한가로움이 가득 묻어난다. 3355 가족 친구와 모여 앉아 더운 여름 시원한 그늘을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고 운동에 열중인 사람들이며 여유로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도 보이는데 바다와 강, 물이 있는 곳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까지 구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슈퍼맨 같은 존재. 오늘의 주인공, 순환구조요원이 있는 영등포 소방서 순환구조대로 출발. 자리 운동 시작. 바로 이곳에서 바다의 슈퍼맨 순환구조요원들이 맹훈련 중이라고 한다. 멋진 몸매들이 가득하다. 이게 웬 달밤의 체조? 아니, 한낮의 체조란 말인가? 도대체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 이 사람? 아님 이 사람? 혹시 한눈에 봐도 건강이 철철 넘치는 바로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탁성철 반장님? 수영복 갖춰입고 준비운동 끝낸 요원들.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데 설마 근무 중에 오리발 신고 수용하려는 건 아니겠죠? 뭘 준비하세요? 예, 오늘 저 교육 훈련이 수행 훈련이라 저기 전 직원들을 모여가지고 지금 유사시를 대비한 수행 훈련 하고 있습니다. 입소! 뭐야? 왜? 물 위, 물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구조 상황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순환구조요원에게 건강한 체력은 기본. 하루도 빠짐없이 기초 체력 운동과 수영 연습, 구조 연습은 기본이다. 불볕 더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훈련은 강도 높기로 유명하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전장치 확보는 물론이며 뛰어난 수영 실력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순환구조요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전방위수 발견! 보세요! 지금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기 위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물에 뜨는 구조장치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것이 더욱 좋다. 훈련을 실전처럼. 순환구조대는 항상 실전에 대비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 중이다. 긴급 구조 요청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긴급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구조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이다.